항상 농구가 가장 힘든 스포츠라고 그러거든.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자기 종목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 축구 선수는 축구가 제일 힘들다고 맞아. 그러고 농구 선수는 농구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거든. 어때? 유도, 역도, 태권도. 솔직히 유도가 제일... 농구도 공 보고 떠야 뛰어다니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유도가 서촌에서 훈련량이 제일 많은 종목 그치, 알고 있고 그래. 진짜 실제로 운동을 진짜 많이 해. 지금 회정이 표정 안 좋거든? 근데 아니 역도 선수들은 새벽에 나오면 안 뛰고 안 뛰고 걸어. 그냥 체조 조금 하고 걷고 오! 체조 조금! 체조 조금!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 아침 먹고 자더라고. 지금 이거 아침 먹고 자? 근데 우리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7시, 막 7시부터 7시 반까지 뛴 적도 있고 2시간도 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밥 먹을 힘이 없지. 우린 밥을 못 먹어. 지금 혜정이가 계속 아니 근데 여기는 사람을 상대하잖아. 우리는 무게를 상대한단 말이지. 다르지. 그래서 좀 힘들어, 더 힘들어. 그렇지, 말 못하는 말 못하는 셋도 많네. 그것도 많네. 그러네. 그래. 무게를 태권도도 힘들잖아. 태권도가 제일 힘든 아니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전뛰어 태권도. 우리도 무게를 들면 나도 못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발차기를 하루에 수만 번씩 차게 하면 그렇지. 그렇지. 안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수만 번씩 기술을 앉았다 일어났다 기술을 하루 천 번씩 들어가 보고 자 한번 같이 해봐야 될까? 반대로 반대로 죽어 태준이는 안 빼도 돼. 태준이 빼고 다들 악력에 자신있다고. 야 예전에 고등학교 컨디션 좋을 때 수박 이렇게 해서 손가락 다섯 개 구멍을 뚫었거든. 지금 안 되지. 그 옛날 얘기지. 아니 근데 왜냐면 혜정이도 사실 악력이 좋을 거니까 역동아. 근데 남들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중에 동희가 좀 힘쓰니까 동희가 한번 재보고 나 못해.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일단 한번 재보고. 자 하나, 둘, 셋! 와 카메라 560kg? 60kg도 많이 하는데 엄청 잘한 거다. 잘한 거 60kg 많이 잘한 거래. 와, 한번 힘이 좋아. 그럼 태준이 보자. 태준이. 태준이는 경량급이라서 터무니 없이 낮게 나오고. 안 그래 안 그래. 태준이가 창피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60kg 한 번 태준이 될 수 있는 한 손. 두 손으로 해도 돼. 두 손으로 해도 되니까. 자, 한 손으로. 자, 준비. 그러면 고! 야, 접지 마. 됐어. 야. 대단한 친구네. 몇 나왔는데? 42점이야. 잘했어. 경량급 만족합니다. 자, 만족해. 아, 근데... 앞에 좀 나왔는데. 점수 보지 말고. 점수 보지 말고. 자, 준비. 시작! 그렇지. 우와! 더! 아, 됐어. 자! 강함이 1점이야. 우와! 우와! 49.1.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진짜? 기술이라고, 참 기술이다. 사고가 되니까, 진짜. 혜정이부터, 혜정이부터. 혜정이야, 악력이 좋을 거야. 그치? 근데 별로 힘 안 주는 거 같아, 정이는. 진짜? 진짜? 우와. 57.9. 실도 이제 민종이 하나 남았어. 자 그러면 민종이가 신동한테 지면 오늘 회식 니네 집으로 다 갈 거야. 오케이. 마지막 렛츠고. 그렇지. 눌렸어. 보지마. 자. 야. 80점. 와. 와 역시 고기 파워가 고기 무만해. 태준이는 어떻게 편집해 줄 것 같아요? 50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우리 네 명의 친구들의 장래 희망 선수 은퇴 후의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하윤이는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어. 경찰. 근데 내가 이거 유도 선수 출신 경찰 되게 많잖아. 강력계로 많이 가시지. 운동 선수가 꿈이 아니었으니까 옛날부터. 원래 꿈은 뭐였어? 원래 꿈이 유치원 때부터 운동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경찰이 꿈이었어. 그래. 왠지 경찰 모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할아버지가 경찰이시고 사촌 언니, 사촌 오빠가 다 경찰이니까 되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제복을 입고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복의 로망이 있지 또. 하윤은 어떤 부서에 들어가고 싶어? 경찰 막 한다면 약간 형사? 진짜?
아니 하윤이는 꼭 선수 다 하고 나중에 꼭 경찰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뭐 함부로 까불거나 이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든든하고 하윤이는 진짜 멋있는 경찰 될 것 같아. 어울린다, 어울려. 어우, 민종이도, 이야, 이거. 마장동 이어받아야지. 역시, 칼 드는 거로 가네. 어? 뭐야? 요리사. 진짜? 민종이 요리사. 셰프. 실제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취미가 요리이기도 하고. 어떤 장르? 다 안 가리고 해서 해먹는 걸 좋아하는 거야? 배우는 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고 유튜브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맛있게 한 게 요리하라면 뭐 만들자 할 수 있어? 맛있게 하면 파스타도 잘하고 뭐 집에서 쌀국수도 해서 먹은 적도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나가서 사 먹는 거. 그 아버지 가게 옆에다가 빨리 좀 자리를 하나 알아봐가지고 여기다 내.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음 우리 혜정이의 장래희망은 플로리스트. 꽃도 좋아하고 그 꽃꽂이 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플로리스트 하면서 이제 역도 코치 감독님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좋다 진짜. 코치 쪽으로 갔다. 그 가까운 곳에다 꽃집을 좀 차리고 시간 날 때 가서 지도하고. 좋아하는 꽃은? 좋아하는 꽃? 나는 프리지아 제일 좋아해. 프리지아 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옛날 사람들이 몰라. 이 노래 모르지? 옛날 사람들이라. 자, 다음은 우리 태준이는 태권도부도 있고 다양한 부가 있는데 농구를 적어놨어. 집에 땅이 많아? 집에 땅 몇 채 있어? 농구? 농구. 은퇴하고 나서 진짜 왜 농구? 내가 자연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가수원 같은 거 하고 싶었구나.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직접 뭐 약간 자연도 같이 힐링하면서 뭐 과일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먹고. 가수원 진짜 사과 같은 거 딸 때 뒤돌려치기로 빡! 가수원 이름은 뭐 금빛 사과, 금빛 배 이런 거지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와이프가 맞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와우. 잘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이 엄청난 선수들이랑 얘기만 하면 좀 우리가 아쉽잖아. 그렇지. 야, 우리도 아영의 선수촌 있거든? 야. 니네 한번 구경 한번 가볼래? 좋아. 가볼까? 자, 가자. 박태준 씨 아버님인가 봐. 뭐야? 뭐야? 누가 우리 사채하고 다니는 거야? 뭐야? 강호동 아니야? 강호동 아니야? 좀 생겼는데. 너 완전 총각인데. 1, 2, 3, 4. 반갑습니다. 아, 이 정도는 뭐. 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들어와, 무섭다니까? 아니, 진짜 사실 게 아니라 무섭다니까? 아니야. 야, 진짜. 자, 하윤이 큐. 키 크면 다야? 나하고 누누는 레벨이 다르다고. 자, 밴드 큐! 키 크면 다야? 그래. 너랑 나랑은 누누는 레벨이 다르다고. 오. 그래서? 귀여워! 우리 요번에 메달 따고 이렇게 메달. 어, 태준이 아빠! 뭐야? 아버지. 진짜 태준이다. 아버지, 이거 할 수 있으세요? 보이죠, 보이죠. 자! 야!